중학교 2학년 문법, 우리 시제 부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를 비교했었던 부분이죠. 과제로 27쪽 풀기가 있었는데 같이 풀이 채점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예쁘게 잘 하셔야만 뒤에 얘들아 표시내나 28쪽, 29쪽이 과제입니다. 오늘 과제. 28, 29쪽 오늘 과제야.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면 우리 단어 경시 대학이란 거 기억나시죠? 그게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야. 다음 주 월요일 30일 그때 단어 경시 대회를 하고 시간이 남으니 그 시간 동안 문법 시험을 볼 거야. 근데 오케이.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불규칙까지 8, 9까지밖에 못했는데 그럼 뒤에는 10이니까. 10까지. 아니 아 10까지 넣을게. 자, 그럼 해보자. 자, A의 1번이요. Emily. 정답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해서 간다. has been. 자, before. 뜻이 뭐지? 전에. 얘들아, has been to. 뜻이 뭐지? 써보자. 경험이라고 쓰신 다음에, 가본 적 있다. 그 다음. 이거 비교해야 되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여기 박스에 있었던 건데, 얘들아, 완전 중요해, 요거. has been to. 밑줄.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이라고 돼 있죠. 지민이가 가본 적 있어, 미국에.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도 밑줄 먼저 넣을 건데, have gone to. 가고 없다. 라고 써 있지. 이렇게. has gone to.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고 중요하고 왜 자꾸 시험에 나오냐면, 간단해. 얘들아, 가다가 뭐야? 가다? 집중해봐. 그래야 빨리 끝나지. 가다가 뭐야, 얘들아? 고잖아, 고. 그럼 내가 가본 적 있어. 이러면 go를 쓰면 되잖아. 근데 영어에서 그게 안 된대. 자, 현재 완료의 공식이 뭐였어, 얘들아? have pp였던 거지. 그러면 go의 3단 변환은 뭐였지? go, went, 뭐냐고 하지? go, went, gone, gone. Go, went, gone. She's gone 있잖아, 노래도. Go, went, gone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에서 gone을 쓰면 이게 바로 우리 용법이 4개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두색 보여?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거 원래 오늘 시험 본다고 했었는데, 그치? 시간 부사고랑. 그치?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있었잖아. 여기에서 go를 써버리면 이게 갔다. 그래서 가고 지금 없다라는 결과의 의미가 돼. 뭔 소리냐면, 현재 완료가 과거의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수민이랑 친구가 있어. 수민이랑 친구가, 프랑스에 갔어. 그럼 과거에 갔지. 그럼 지금, 현재. 현재 완료 시제 썼어. has gone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공식에. 수민 has gone이야. 그럼 우리 수민이랑 친구는 과거에 갔지, 프랑스에. 지금도 갔지. 즉, 수민이는 내 앞에 없지. 이게 결론인 거야. 뭔 소리? 예를 들어서 내가, you, have gone to France, F로.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You have gone to France가 안 된다는 거지, 표현이. 왜? 영어에서 말하는 you는 누구야?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인 거지. 근데 내 앞에 아무도 없잖아. 왜? 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을 가정했을 때그 친구는 갔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야, 너 프랑스 갔지? 라고 무슨, 어떻게 얘기해? 이해돼? 그건 귀신이겠지. 그러니까, have gone to는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 써봐, 주어에. 1인칭, 2인칭을 쓸수 없음. 1인칭, 2인칭이라는 말은 알죠? I랑 you랑 we가 있는 거지. 주어에 1인칭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한 거야. 다시 have gone to, 이미 가버렸다. 언제? 과거에 갔어. 현재 완료 시제의 뜻이 뭐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을 쭉 얘기한 거야. 과거에도 갔고, 6개월 전에도 갔고, 1년 전에도 갔고, 2주 전에도 갔고, 지금 오늘도 갔고. 즉, 그 사람은 내 앞에 존재하지 않아. 까지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는, 이런 말은 할수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수민이라는 친구가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대. 되게 재밌었대. 라는 말을 하고 싶어. 가본 적이 있대. 라는 말. 그때는 그러니까 go를 활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야. 왜냐면 비동사의 뜻이 얘들아 원래 두 개인 거지. 비동사의 뜻, 뭐뭐 있지요? 뭐뭐이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원래 뜻이 두 개인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을 사용하고 가. 어디 어디에 있다. 과거에도 프랑스에 있어 본 적이 있고, 지금도 있어 본 적이 있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경험 요법. 지민이랑 친구가 미국에 가본 적이 있어. 이거는 의역한 거고 돌려서 직역으로 그냥 얘기해버리면 지민이는 미국에 있어 본 적이 있다 라는 뜻이야. 그럼 가본 적이 있다는 경험이 되겠죠. 혹은 이 논리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냥 헷갈려 그러면 외우면 돼. 그냥 수고라고 생각해. 다시 외워보죠. 가본 적 있다 영어로 뭐라고? Have been to. 그 다음에 가버리고 없다는 have gone to. 외웠어? 외웠어? 자, 가버렸다. 가고 없어. 영어로 have gone to야, been to야. gone to, 응, gone to. 그 다음에 가본 적이 있어. 이리만 여기야. 응, 가본 적이 있어. 경험이야. 그러면 have been to, been to. 됐지? Have been to. 경험이야? 가본 적 있어? 잘했어요. 그러면 돌아가. 맞아 맞추죠. Have been to 뭐라고? 가본 적이 있어. 경험이야. 그 다음에 I, since가 보였다. 무슨 용법? Since. 누구의, 응, have 유수두고 누구의 단서야. 무슨 용법? Since, 무슨 용법? 이 중에서. 계속 주,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계속. 얘는 뭐였어? 경험이었던 거지. 3번은요. 그녀가 just가 보여. 무슨 용법? 어, 완료. 그러면 그녀가 방금 막 어디에서? 뉴욕으로부터 도착했어요. 정답은? 쉬니까? 쉬니까? has. 된 거죠. 그 다음에 we have known each other. 우리가 서로를 알아왔어요. 뭐뭐 동안. 여기 숫자 10이 보였죠? 10년? 동안이니까 for. 무슨 용법? 용법 아셔야 돼. 무슨 용법? 계속. 그 다음에 그녀가 내 그녀의 베프한테 1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대요. 됐어? 뭐뭐 전에가 보이네? 얘들아 무슨 시제가 현재 완료 과거야? 다시 ago. ago. 과거. 그치? 과거 써야 되는지. 단순 과거의 단서였던 거지. 색깔이 달라. 이쪽은 현재 완료죠? 이쪽은 단순 시제 중에서 과거인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아래 해보죠. 빨리 하자. B1번 정답은? 아시는 분? 보스턴에 갔어, 지난주에. 무슨 시제야? 과거. 이쪽은? She is not here now. 무슨 시제야? 현재. 이 두 문장을 결합해서 쓰래. 그럼 시제가 뭘로 튀어나올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됐죠? 그러면 뭐라고 써? 네. has gone. 됐죠? 왜냐면 지금 여기 없다며. 내 눈앞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결과 용법으로 쓰는 거죠. 가버렸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가버렸다. 그 다음에 2번. Jennifer가 잃어버렸어요. 뭐를? 열쇠를요. 집에 열쇠를. When she went. shopping. 뭐 했을 때? 그녀가 쇼핑 갔었을 때. 과거인 거 맞죠? She can't open. 시제가 현재인 거 보여야 돼. 그녀가 열 수 없었어요. 뭐를? 현관문을 지금. 그럼 뭘로 써야 될까, 얘들아? Has it? 옳지. Lost the key. 열쇠를 잃어버렸다. 무슨 용법? 결과 용법. 그 다음에 데이브가 started,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하는 거 2년 전에. 어고 잡았어. 시간 부사고 표시 넣어야지. 그가 여전히 공부한다. 스틸 보였어요. 여전히. 여기 studies니까 현재 시제인 게 보였어요. S나 ES를 붙이면 현재 시제인 거 맞지? 한국어를 배운대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데이브? 가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린 오답 이거다. 보통 이렇게 쓰더라고. 맞아? started. 이걸 보고. 안 되는 거다. 애들아, 뭘 봐야 돼? 다들 그래. 얘를 봐야지, 얘를. 공통되는 동사를 잡아야 되는 거야. started 쓰면, 쓰고 지워요, 쓰고. 쓰고 지워요, started. 오케이? 오답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for 2 years. 얘는 무슨 용법? for. 무슨 용법? 경험. 아이, 미안, 미안. 계속. 그 다음에 Have you seen Kate lately? Lately 써보죠. 최근에. Have you seen? 현재 완료인 거 보였어요. Have PP. 본 적 있니? Yes, I. Yesterday. 그럼 정답은? 어, so. 됐어요. 그 다음에
No, I haven't. I haven't래. 뭘로 물어봤을까? 주어가 뭐야? I라고 대답이 나올 거면 you로 물어보는 거 맞죠? 맞아? 그럼 you라는 말은 ever랑 be가 뭐야? 뭐라고 써야 돼요? Have you ever been to? 여기다가 feel 꽂혀서 gone to 이러면 틀린다고. you니까. 이해됐어? 너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 있니? 이거죠. 여기다가 경험이라고 써야 되겠죠. 우리 아까 밑줄 쳤었던 걸로 보면 have been to. 이게 포인트지.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3번, how long? 중요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라는 기간이죠. 그럼 얼마나 오래 너가 여기에 머물렀었냐? 라는 소리는, 2주 전에 내가 왔어. 어고 보였죠? 그럼 시제가 뭐다? 현재 완료야, 과거야? 과거. 그러면? come의 과거? came. 그치, 불규칙 이제 외워야지. Did you buy? 너 샀니? 콘서트 표 어제 샀니? 봐봐, 얘들아. 이게 어제니까 과거의 단서라서 did로 물어본 거야. 만약에 여기가 완료 시제의 단서가 잡히면 have you bought가 써있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no I. No I have just bought them. 근데 너 어제 티켓 샀어? 아니? 나 그냥 그것들을 샀어. 이거 뭔 소리야? 너 어제 샀어? 아니, 나 방금 막 샀어.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나 방금 막 샀어. 어제 산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현재 완료니까. 얘는 과거고, 얘는 현재 완료. 시점이 달라. 과거는 여기 있고, 현재는 여기 있잖아. 현재 완료는, 과거는 이것만 보여주는 거잖아. 현재 완료는 다 보여주는 거잖아. 이 기간이 드러났죠. 그게 just.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맞추죠. 그들은 이미 점심시절을 끝마쳤다. 뭐라고 써야 돼? They have already는 사이에. Already finished their lunch. Already 표시한 다음에 동사 사이에 낑긴다 표시를 하세요. 부사라서. 이미란 뜻이죠. 부사는 동사 사이에 삽입. 됐어. 그 다음에 Mr. Miller. 작년, 되게 슬픈. 자, 보고 쓰세요. 잠깐만. 틀렸다, 틀렸다. 이게, 이거다,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자, 3번 가죠. 자, Professor Morgan 가르쳐 왔다. Has taught 가르쳐 왔다. 이거죠. Teach의 3단 변화. Teach, taught, taught. 물리, 생물학을, biology. 웬만큼 20년 동안 for 20 years 이렇게 20 years 까지 뿅뿅 단서들은 외우시는 거예요 여기 already since for 이런 거다 했어 오케이 한 5분만 했어 그래도 자 패스 패스